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정호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자,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네. 지금 뭐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키워드 하고요. 주목할 만한 섹터 좀 알아볼까요? 네. 자, 이제는 2023년 상반기는 코스닥을 주목하자라고 오늘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올해 들어가지고 외국인이 세 번째로 어제 같은 경우 2,000억 매수했는데요. 자, 코스닥은 1월에서 2월까지 개인의 순매도가 사실상 좀 이례적인 현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있어가지고는 외국인이 올해 1월과 2월, 지금 현재 어제까지 1조 1,500건을 순매수 중입니다. 자, 이 순매수 기조가 사실상 역대급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되면, 특히나 2023년도의 상반기는 자, 거래소보다도 코스닥에 추가적인 이 상승을 어느 정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시장에 있어가지고는 이 거래소보다도 오히려 더 스몰캡 종목들 한해서는 부분적으로나 이제 좀 편차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아주 탄력 있는 종목이 아주 많이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올해 상반기는 자, 대용주보다도 스몰캡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아침에 큰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건 이유는 자, 어제 이 제일 강한 섹터가 사실상 어제는 철강주였죠. 자, 철강주가 오늘 아침에 아주 강한 시세를 냈지만은 갭 상승의 음봉이 나는 종목들이 사실상 좀 많았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1등 철강 3.48%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 상승은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는 있으나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접근하기 힘들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섹터였습니다. 자, 오늘 우주 항공 쪽에 AP위성이라든지 인텔리안 테크 그리고 겐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이 오늘 이 보합권 출발해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과 자, 추가적인 이 눌림목 자리에서 이제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조선을 하고 방산까지 여러분 지켜보고 있대. 자, 지수가 어느 정도 하방을 유지한다면 전기차 섹터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지 못했던 섹터에서는 데이터 센터 쪽의 종목들도 오늘 좀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고요. 자, 특히나 이제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어가는 로봇 섹터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 저평가 매력이 어느 정도 상충에 돼 있는 종목을 보게 되면 자, 시멘트 쪽과 구리 쪽을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구리 쪽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철강이 올라온 이유가 중국의 리오플링 관계가 있다면 특히나 중국의 리오플링 쪽에 제일 상관관계가 큰 쪽이 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종목별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철강에는 오늘과 동일하게 고려제강이 갭상승에서 윗꼬리가 없이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있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양봉을 유지한다면 자, 종가 기준으로 따라붙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부터 트레이딩 물량이 좀 들어왔지만은 지금 현재 외국에 18만 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장중에도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것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는 철강이 움직이게 되면 구리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구리도 같이 보자. 그래서 풍산과 서원, 그리고 대창, 2구 산업까지 여러분들이 철강 다음 섹터는 구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코스닥을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철강과 우주항공 업종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오늘 공략주 알아볼까요? 네, 공략주입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는 삼합 콘덴스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삼합 콘덴스는요. 전기차 시장 확대로 성장 기반이 마련 되었고요. 자, 주 거래처인 LG전자의 매출 성장과 그리고 전기차 시장 확대로 전장용 MLCC 수요 증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성장 원동력이 올해는 한층 높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상향 패턴을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제는 과거의 부진을 딛고 다시 한 번 더 2017년과 2018년도 그 과거의 영광을 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변곡점이 나온 자리에서 21선 골드크로스 위에 자, 며칠 전이었죠. 2월 17일 저번 주 금요일 날 눌림목 자리를 형성 후에 2월 16일 날
목요일 눌림목 자리를 형성 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 우상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막 콘덴스는 장중에 소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중 FNR로 접근을 가능하되 종가에는 꼭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목표가 5만 원의 손절가 4만 2천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 사막 콘덴서 알아봤고요.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손절가 4만 2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